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이제 K5 한번 타보자. 시동 거는 방식이 좀 틀린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아까처럼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. 보통은 시동을 걸 때 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잖아. 그렇지. 근데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바로 시동이 걸리지. 근데 너가 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걸 한번 누르고 네. 한번 눌러서 전기만 통하게 하고 ACC 온을 한 다음에 한번 더 눌러서 온 모드 뭐 키 온 모드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차가 이제 시스템이 차를 점검을 하는 거지. 그래서 이제 별 문제가 없다 싶으면 이제 이때 브레이크 밟고 시동을 거는 거지. 이때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시동을 눌러서 건다.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지? 다 그 전자식이잖아. 전자식이지. 전자 장비인데 갑자기 뭐가 얽힐 수가 있다 이거지. 아, 소위 말하면 뻥날 수 있다. 그렇지. USB를 컴퓨터에 꽂았을 때 그렇지. USB를 덜컥 빼지 말고 USB 연결 해제를 시킨 다음에 시킨 다음에 뽑아서 써라. 그래. 키온이 돼서 전자 장비가 문제가 없었을 때 시동을 걸고 드라이빙을 하겠다 이런 뜻. 그러니까 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긴 해. 왜냐면 지금은 워낙에 다 전자 장비라 전체가 뭐 0. 뭐 몇 초 안에 전체가 레디가 딱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타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주겠다는 소리잖아. 그치.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전자 장비 많은 차 타본 적이 없거든. 이게 다 옵션이라는 소리잖아. 이런 화면 이런 거. 화면 엄청 큰데 이거. 날씨 연동해서 이게 화면도 바뀌어? 비 오면 막 비 내리냐? 비는 내가 안 내리는 것 같아. 비는 안 내려? 아무래도 화면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, 비고. 아, 그렇지. 어지럽지. 여기 막 그 빗방울이 맺히고. 맞아. 야, 이거 전자장비 장난 아니다, 이거. 야, 다이얼 방식으로 이렇게 싹 돼 있고. 자, 이제 운전 한번 해보자. 구독? 좋아요. 브레이크는 확실히 예민해. 근데 악셀은 느긋해. 에코 모드로 해놔서 그래? 모드를 바꾸면 즉시 반응이 오는데 에코 모드로 해놓으면 이게 좀 그거 하더라고. 근데 내 스타일에는 에코 모드가 맞는 것 같아. 방금 깜빡이 켜니까는 화면에 뭐 나오네. 비 오는 밤에는 조금 괜찮더라. 통상 켜는 이걸 봐. 하여튼 이게 안전해 더. 그건 딱 그 옆만 보여주지만 이건 그 미러하고 옆에 차하고 다 보여주는 거잖아. 조금 한정돼 있는 거고. 야, 이거 엄청 조용하다. 근데 그 수입차 골프나 뭐 이런 낮은 차들이 수입차들이 대부분 좀 낮거든. 차는 조금 높아. 왜냐면 방지턱 때문에 조금 높게 만들어. 맞아. 커브에 주의하십시오. 이게 승차감 승차 했을 때 포지션 자체도 기존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에코스 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아 느낌이. 오케이. 완전히 깔린 건 아니고 이게 시트를 올려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머리 공간도 되게 넓거든. 내가 평상시에 여기가 퇴근하는 길이야.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거의 막 익숙하단 말이야 몸에. 그리고 차를 막 맥스턴 스포츠로 가고 에코스로 가고 오토바이로 가고 막 맨날 그런 길이라 가지고 익숙해. 근데 이질감 같은 게 없어. 승차감은 확실히 좋아. 이제 요즘 차들은 서스펜션이 하드하게 나와. 당연히 엔진 출력이 높아지면 브레이크 성능도 따라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게 운동 성능이야. 운동 성능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따라와 줘야 돼. 서스펜션이. 그래야 그 출력을 받아낼 수 있거든. 견고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좀 들고. 그리고 이게 서스펜션이 조금 딱딱한 거에 비해서는 나 맨날 다니는 길인데도 좀 더 달려도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. 그 정도로 서스펜션이 잘 만들어진 것 같고. 지금도 바운스 딱 치는데 딱 잡아줘. 진짜 딱 잡아. 나는 에코스나 렉스턴 스포츠는 물러 차가.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는 도로거든 지금. 이런데 봐봐. 이런데 지금 밟으면 안 되지만 살짝 이렇게 되는 도로인데 지금 뭐랄까 안에서 실내에서 막 뒤뚱거리지가 않아. 내가 퇴근하는 같은 길을 다른 차로 타니까 느낌이 너무 딱 와닿는 거지. 구독? 좋아요. 이거 안에 보는 건 이게 습관이 안 들어서 그런가 좀 신경이 잘 안 보이네. 이쪽 보게 되네.
결국 이거는 게 다 안전해. 일상 주행하는데 막 느려 터지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. 그다음에 이게 또 핸들 그 잡아주는 거. 아 그게 꺼져 있는데 켜져 있으면은 그러면 차선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. 그럼 강제로 내가 핸들을 야 나 절로 갈래 그러고 막 가야 되는 상황이야? 아니 깜빡이만 키면 그쪽은 자유롭게 갈 수 있어. 아 자유롭게 깜빡이 키고 근데 깜빡이를 안 키면 넘어가기 힘들다. 어, 깜빡이 키니까 활성화가 꺼졌어 핸들이.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. 어 그렇네. 어어어 씨. 핸들 묵직해지네. 좀 뭔가 중압감이 느껴지네. 근데 100% 완전히 나는 완전히 탁탁 칠 줄 알았거든? 아니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. 그... 묵직해져. 넘어가는 게 약간 뭔가 좀 알려주는 구독? 좋아요. 기어봉이 없으니까 손을 어디다 대야 될지 모르겠네. 나는 나는 항상 기어봉에다 이렇게 얹어서 운전하거든. 올릴 데가 없어. 어 올릴 데가 없네. 그러면 핸들을 잡아야 된다는 소리잖아. 이거 뭐 차 관련돼서 뭐 커뮤니티에서 그 동호회나 이런 데 카페 이런 데서 고질병이나 이런 거 들은 건 없어? 지금은 뭐 지금 뭐 그 현대 기아 쪽에서 막 그 제네시스나 뭐 지금 문제가 많잖아. 그렇지. 그 아반떼도 그렇고 신형 아반떼도 그렇고 그래도 적게 팔린 차는 아닌데 그래. 그 K5는 특별히 말이 안 나오더라. 이것도 공조기가 지금 내가 에어컨을 켰는데 터치네? 터치야 터치. 그러니까 준 중형이야? 이거 중형. 중형 차야? 어, 중형. 몇 cc? 이거 1.6 터보. 1.6 터보? 어. 아, 1.6 터보인데 이렇게 잘 나간다고? 터보인데 그 2000년 자연 그 흡기보다 마력이 더 높지. 아. 터보라. 아 근데 자동으로 시동 꺼지고 막 그러네. 난 평상시에 끄고 댕겨. 시동 걸 때 맞아, 기름하고 전기하고 많이 먹는데 껄떡껄떡 하니까 이게 한 템포 느린 것도 있고 출발할 때 한 템포 느리나. 어, 그렇지. 근데 어쨌거나 내가 이게 국산 승용차에 대한 그 뭐랄까 편견? 어 편견 같은 게 이걸 타면서 잠깐인데도 확 틀려져 정말. 너무 차를 잘 만드는 것 같아. 아직까지 너가 타면서 야 이거 참 이상하다 막 이렇게 느낀 건 없고. 응. 일단 나는 없어. 근데 1.6이면은 솔직히 세금도 더 저렴하고 출력도 더 좋고 나중에 이제 터보가 망가진다거나 이제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는 터보가 없으니까 망가질 일이 없는데 이런 터보 차량 같은 경우는 터보가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터보 관련돼서 어떤 그 엔진 관리 신경 써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만 빼면 이제 효율적이라고 해야 되나? 효율적인 엔진이라 이거지. 그렇지. 현대기아차가 외국보다 잘하는 게 이런 거야.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이제 개발도 잘하고 그 최적화라고 하잖아. 최적화 같은 거를 잘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.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너가 초반에 출발할 때 조심한다는 것처럼 차주들이 그런 뻥나는 것까지 계산하면서 차를 타야 되냐. 그것도 완벽하면 좋겠는데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무리 잘 짜놓고 완벽하게 짜놔도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 뻥은 순식간에 날 수 있잖아. 그렇지.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 컴퓨터 같은 경우에 뭐 그냥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도 그냥 컴퓨터만 없애버리면 되는데 차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이 다치니까 문제야 돼. 그래. 우리가 가끔씩 이제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컴퓨터가 뻑이 나잖아. 그럼 우리가 강제 종료를 눌러버린단 그치, 말이야. 그렇지, 강제. 정말 재수 없으면 하드가 쇼트 나면서 하드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. 그렇지. 그렇지. 옛날 한 번씩은 다 경험해봤을 거야.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렇지, 쇼트가 사고. 나거나 뻑이 나가지고 뭐 악셀이 뭐 급발진이 날 수도 있고 뭐 이거 관련된 전자장비가 멍청이가 돼가지고 지금 그걸 사전에 조심하자는 건데 그거를 예측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야. 어쨌거나 전자장비가 많든 적든 운전은 이런 소프트웨어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.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. 이런 전자장비는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만 한다는 거야. 보조해. 근데 그게 생명 한번 살릴 수도 있는데 뻥 나면 아작 날 수도 있다. 뻥 나면 오히려 생명을 아삭할 수가 있다. 아삭할 수가 있다. 구독? 좋아요. 이게 노블레스 등급에서
이제 너가 추가로 아 이거는 꼭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넣었던 옵션들이 있잖아.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한번 한 개씩 기억나는 것만 얘기해줘. 일단 내가 그 스타일 옵션을 넣었지. 단순히 그냥 외관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따로 그 차이를 한번 얘기해주고 일단 이제 두 번째가 그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안전에 관련된 뭐 자전거가 지나간다거나 그랬을 때 한눈 팔고 있을 때 앞에서 멈추는 그런 기능까지 아 긴급 제동 긴급 제동 긴급 제동까지 세세한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비 유보 내비를 넣지 않으면은 유보 내비 유보 내비 유보 내비 이렇게 다 시스템이 연동돼 있는 건데 이렇게 다 연동돼 있는 거죠 SOS 이런 거 유보 내비 돼 있네 SOS 이걸 넣지 않으면은 그냥 아까 그 화면 있지 여기 어쨌든 화면 그것도 안 되고 다 연동돼 있어 그것도 안 되고 또 화면도 이렇게 작아 작아 핸드폰으로 뭐 시동 걸고 그런 것도 된다며 창문이 잠겼나 안 잠겼나 확인할 수 있고 창문이 닫혔나 안 닫혔나 그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지 창문 닫힌 거 열린 것까지 감지를 해줘? 그거 직접 열고 닫을 수도 있지 아 원격으로? 그럼 여기에 결국은 유심이 하나 꽂힌다는 소리네 그렇지 꽂혀져 있는 거지 유심이 꽂히면 이게 다달이 기본요금이라는 걸 내야 돼? 기본요금을 내야 되는데 일단 5년 차를 사면 5년간 무료로 해주고 이제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만 원인가? 아 다달이? 옛날 같으면 그 내비도 USB 꽂아서 업데이트하고 그랬는데 지가 알아 자동으로 핸드폰처럼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자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도 해주고 그 실시간 핸드폰처럼 실시간 길잡기도 되니까 그럼 핸드폰 내비를 사용할 일이 좀 줄어들겠네? 동작이나 이런 거는 뭐 빠릿빠릿해? 잘 돼? 뭐 핸드폰보다 좀 느려 핸드폰보다 아무래도 그 프로 그 뭐냐 하드웨어가 좀 딸리지 핸드폰보다는 딸린 것 같아서 좀 느리긴 느린데 화면이라든지 뭐 그 배터리 문제 신경 안 써도 된다든지 이걸 써야지만 이제 후드하고 또 연결이 돼서 아 저기 그 HUD HUD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걸 쓰게 되지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뭐 해주니까 쓸만하더라 구독 좋아요 너는 선루프가 있던 차를 타다가 굳이 선루프를 안 넣은 이유 어찌 보면 또 멋있기도 한데 어찌 보면 멋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는 일단은 없는 게 더 좋은 거고 사고 나거나 뭐 했을 때 맞아 좋은 거고 그리고 선루프를 열 일이 별로 없더라고 살다 보니까 그 환기시킬 때는 좋은데 솔직히 그때만 하고 그 위에 썬팅을 해놔도 그래도 햇빛이 좀 들어오는 그런 맞아. 경향이 맞아 들어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되는 거 했고 그다음에? 그게 하나의 세트더라고 세트 아 세트야 이거 차문 여는 거 그런 게 그 세트야 세트 그리고 또 뭐 있어? 굳이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 너는 무선 충전이 안 되잖아 난 무선 충전 되잖아 내 핸드폰이 무선 충전이 안 되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그 핸드폰으로 차문을 열 수가 있는데 키 역할을 하더라고 키 역할을 한다고? 자동차 키 우리 핸드폰이? 핸드폰이 자동차 키 역할을 해? 키 역할을 하더라고 그냥 핸드폰으로 할 때는 핸드폰을 직접 갖다 대야 되고 시동 걸 때도 여기다 갖다 대고 인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시동을 걸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렇게 키 들고 댕기듯이 그 키 역할밖에 안 해가지고 굳이 효용성이 별로 없다고는 보는데 스마트 키도 좀 이렇게 걸거친다 그럴 때는 뭐 좀 들고 다니면 하지 휴대폰으로 인증해가지고 시동도 걸고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핸드폰만 있어도 일단 가능은 다 되니까 기능적으로는 노블레스 등급이면은 거기다 옵션 좀 추가하면 웬만한 건 다 갖추는 거고 시트를 바꾸 고급스러운 걸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앰비언트 불 들어오는 거 내부에 불 들어오는 거 그런 고급스러운 걸로 가려면 이제 한 단계 올라가면 아 최고급으로 넘어가면 최고급으로 되고. 넘어가면 되고 실용적인 선 안에서 다 갖추려면 노블레스에서 옵션 몇 개 딱 추가하면 끝나는 거야. 근데 거기에서 뭐 가죽 시트를 고급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화려하게 너 말대로 앰비언트 이 라이트를 넣는다든지 하고 싶으면 자동차의 성능이 끌어올려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최고급형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. 최고 등급으로 가면 그
무선으로 스마트키 무선으로 밖에서 차 전진 후진하는 거 그게 최고 등급에서만 돼. 그게. 아 차. 아직까지 나는 아직까지 그런 거 잘 못 믿겠어. 운전은 요 정도 했으니까 차 세워놓고 외관 한번 보고 디자인 한번 쑥 보고. 구독 좋아요. 옵션으로 넣은 건 뭐야? 일단 이게 옵션이 이게 또 하나의 패키지인데 그냥 스타일 옵션을 넣으면은 여기에 안개등이 들어가. 안개등이. 옵션을 안 넣으면. 안 넣으면. 안 넣으면 안개등이 여기 들어가고. 그러니까 깜빡이도 여기 깜빡이 켜지는 거고. 뭔가 좀 이상해. 뭔가 이상해. 스타일을 스타일 옵션 넣으면 이쪽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다 여기로 올라가. 아. 그래서 스타일 옵션을 안 넣으면. 라이트도 틀려지겠네. 라이트도 4개가 들어가. 4개가. 희한해. 근데 스타일 옵션을 넣으면 3개로 바뀌어. 고급스러운가 봐 이게. 아... 이게 깜빡이며 데이라이트며 이게 다 그 기능을 한꺼번에 다 해버리는 휠. 스타일 옵션에 휠이 같이 있어? 응. 휠이 이게 19인치. 스타일 옵션을 넣으면 19인치 이 휠이 들어가. 19인치 245 사이즈 휠이네. 옛날 SUV 막 둘두로 235 이런 거 225나 235 이런 거 들어가는데 이 사이즈는 19인치에 245거든. 사이즈가 작은 건 아니야. 피렐리 파제로 타이어가 들어가네. 피렐리. 이게 뭔지 알아? 이거 턱 있는 거? 아니, 모르는데, 나는. 이게 턱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왔잖아. 다른 타이어들은 이렇게 없는 것도 있거든. 근데 이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, 휠 프로텍터 역할을 해주는 거야. 나 보호하는 거야? 그러니까 얘가 휠보다 조금 튀어나와 있잖아. 예전에는 이런 게 없고 조금 사이즈를 오버사이즈를 낀다든지 하면은 얘가 좀 삐져나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디자인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쓸리지 않게 휠을 보호하는구나. 약간 프로텍터 역할을 해주는 거야. 사제로 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체형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. 만약에 이 타이어를 순정 이 똑같은 타이어를 안 갈고 다른 타이어로 간다 그럼 이게 튀어나오는 게 없어진다는 거야. 똑같은 사이즈를 해도 그런 게 있구나. 스타일 옵션은 그러면 아까 그 안개등하고 휠만 스타일 옵션이라고 포함되는 거야? 나머지는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또 이걸 테일 램프라고 그러나 하고 스타일이 안 들어가면은 또 이게 없어냐 일자로 그 스타일 옵션하고 노블레스트 그 하면은 이게 이제 점선으로 그런 것도 이 절취선 마음에 들어? 점선이 더 뭐 이게 좀 일자보다 뭔가 띵띵띵띵 띵띵띵띵 뭔가 더 있어 보이고 일단 차는 잘 빠진 것 같고 일단 라이트 부분들이 나는 멋있어서 약간 미래적인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지. 스포티한 걸 내 또 좀 좋아하지. 스포티한 주행을 하진 않는데 스포티한 거는 좋아한다. K5에서 너가 제일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느꼈던 부분은? 이 앞모습이지. 앞모습 라이트가 켜졌을 때 이 모습이 더 이뻐 보이는 거야. 근데 디자인 자체가 왜 그 파격적인 디자인 중에 그거 있잖아 삼각대 아반떼 삼각형으로 된 거 그렇게 파격적인 디자인이라고 나는 이 모델도 그렇게 생각하거든. 아 그래? 내가 말한 의미하는 거는 파격적인 디자인인 거는 삼각대든 이거든 똑같다 이거지. 근데 요거는 조금 잘 만든 파격적인 디자인이고 삼각대는 실패작이다. 그렇지.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얼마나 고민해서 샀겠냐. 고민 많이 했지. 말리부가 이제 그 뭐 구형차가 돼버리고 결국은 뭐 K5로 갈아탔지만 내가 타보니까 차가 진짜 잘 빠지고 잘 나온 것 같아. 내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쌍용차도 기아차처럼 좀 잘 됐으면 좋겠어. 왜 쌍용차는 이렇게 안 사주는 거야 사람들이. 차 잘 받고 앞으로도 완전 운전하고 그리고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갖고 싶은 차 한 3대 정도만 더 사가지고 주차장에 놓는 그날까지 화이팅 한번 해보자고. 그래. 오케이 잘 봤어. 박수. 난 손이 없어 지금. 박수. 아 그것 좀 해줘. 유리나무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것 좀 해줘. 레디 고. 유리 나무 구독 좋아요.
야, 마스크 썼는데 그렇게 부끄러워. 눈 빨개졌다. 야, 이런 건 못해. 오케이, 땡큐.